네,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부족위원장 축하드립니다. 네, 2부 1차 심사위원장께서 우리에게 입선 축하를 전하고요. 모든 분들께서 어울러 축하를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더더욱 축하드리며 우리 입선하신 모든 분께 드리는 박수. 입선이지만 이런 대단한 그 공예전에서 입선했다는 것만 해도 저로서는 큰 영광이죠. 우리 전통을 갖다가 이제 되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옛 있던 기존에 있던 작품을 현대에 이제 다시 되살리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그렇죠. 이거는 이제 전승공예대전이거든요. 문자 그대로. 그러니까 그 작가가 어떤 새로운 시도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옛 그림을 재현한다든가 그 기법을 그대로 전승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거예요. 그 작품.